절대의 수행 이병 불타수. 안녕하세요, 골프 MC다 옥PD입니다. 여러분께 왜 느닷없이 이 어릴 적에 만졌던 공을 회전시키는 모습을 보여드렸냐. 드디어 그 녀석이 왔습니다. 1988년도에요. 팅거 해필트라는 수석 디자이너가 있었어요. 그때 우리에게는 너무나 1988년도 제 중학교 2학년 나이인데요. 그때는 뭐 마이클 조던, 에어 조던 해서 대단한, 뭐 거의 압도적인, 골프로 따지면 타이거 우즈 그 이상을 인기를 구가했던 마이클 조던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때 나왔던 게 에어 조던 3 농구화가 출시가 됐었습니다. 그때 뭐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. 근데 이제는 1988년, 올해는 2018년도 그 30주년을 기념해서 이 에어 조던 3 골프라는 신발이 출시가 됐습니다. 드디어 저에게 어제 도착했습니다. 이 나이키 골프에선, 이거 퀵으로 보내주셨어요. 오늘이 2018년도 2월 21일인데, 국내는 2월 23일, 내일 모레네요. 그러니까,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에 이제 출시가 되는데, 먼저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. 그래서, 이 상자를 받았는데, 여기 보이시나요? 골드빛 에어 조던. 이게 이제 그 자유투 라인에서 덩크슛을 할 때 날아가는 그 모습을 이 로고화 시킨 거죠. 그리고 저는 이 지금 농구화를 받으니까 이 상자는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제 발 사이즈는 미국 사이즈로 10 사이즈, 그리고 한국 사이즈로 한 280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받았습니다. 그랬더니 이렇게 박스를 오픈을 하니까 포장지 요 종이, 겉에 싸고 있는 종이도 23번이라는 숫자가 써 있습니다. 그리고 딱히 열어보니까 일단 왼쪽 신발이, 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이거 너무 좋습니다, 뭐 이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,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, 설렌 적도 물론 있었죠. 그런데 이 녀석을 받을 때, 예전에 정말 농구공 들고 나가가지고 놀았던 그, 물론 그때는 이제 몸이 이렇진 않았습니다. 그때는 좀 약간 좀 날씬했었어요. 그래서 탁탁 뭐 농구도 하고 그랬었어요. 와, 드디어 나왔습니다. 바로 얘예요. 예. 이게 나이키 에어 조던 3, 그리고 맨 뒤에 붙는 단어는 골프라는 신발입니다. 일단은 왼쪽 신발로 한번, 제가 물론 그 이 오픈을 할 때 언박싱을 할 때 제가 이제 한번 신발을 봤죠. 그 전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쭉 봤더니 정말 이 코끼리 문양의 그 가죽 스타일, 코끼리 가죽 문양의 가죽 스타일, 그런 부분은 굉장히 예전에 나왔던 그 모양 그대로 살려줬고요. 그리고 가슴 떨리지 않으십니까? 이렇게 딱 보면 신발에 에어 조던 모습이 딱 있습니다. 앞쪽에. 그리고 뒤쪽에도 air 해가지고 딱 이 모양이 지금 나와 있죠. 그리고 그야말로 이 바닥만 보지 않으면 그냥 여느 농구화와 별로 다른 게 없어요. 그래서 그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 농구화 같이 생겼지만 이 아래쪽 보면 여기에서 이제 골프의 성격이 확 드러나는데요. 루나론 미드솔이라는 그 디자인과 성능을 채택을 해서 지금 밑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, 예전에 블레이드 스파이크 형태는 이제 여기 신발에서는 볼 수가 없고요.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스파이크 징이죠, 징. 징이 각각 필요한 위치에 일반 골프와 마찬가지로 붙어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볼 게 있어요. 예전에는 이러한 징이 이렇게, 지금 이것도 교환식인데, 지금 회전을 해서 이제 달면 바꿀 수 있는 교환식인데, 바닥에 이러한 부분 각각의 스파이크를 배치하면서 접지력을 극대화시킨 거죠. 근데 예전에 블레이드 스파이크가 나왔을 때는 정말 그 쥐는 힘이 대단했습니다. 하지만 잔디밭에서 잔디를 좀 약간 상처를 준다라는 그런 일부 의견이 있었는데,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뭉툭하게 이 바닥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
딱 밟아보면 제가 신어봤지 않았겠습니까? 신어보면 쫙 붙는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물론 신발 사면은 구겨지지 마라 하고 있는 게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발끈을 풀죠. 그럼 농구화예요, 농구화. 크, 이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한번 신어보겠습니다. 농구화를 신으면 농구를 꼭 하고 싶죠. 그런데 최근에 그 한강 주변에 농구장을 가서 우리 젊은 친구들하고 제가 한번 뛰어봤더니 한 5분 정도 뛰니까 죽는 줄 알았습니다. 그래서 아, 난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. 오, 발에 감기는 게 착화감이 쫙 감겨요. 그리고 농구하시는데 턱 이제는 그 선수로 뛰기 위한 준비 그걸 할 때 느낌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오, 이거 완전 좋은데? 잠깐만요.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. 그리고 이건 오른쪽 신발이죠? 뭐 똑같아요. 뒤에 에어조던 로고 똑같습니다. 빨리 신어보고 싶은데요. 그리고 왜냐면 요즘과 같이 뭐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마더남도 묻어 있고 또 예전에 우리의 향수를 자극하는 에어조던 특유의 그 코끼리 가죽 문양 그런 부분이 이 신발에 묻어 있어요. 그래서 신어보면 오우 농구한데 얼마나 쫙 붙겠습니까 발에, 그렇죠? 그 느낌에다가 딱 신었습니다. 근데 제가 스윙 한번 또 해봐야죠. 여기서 발이 오 좋아.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그 가장 좀 저는 등이 발등이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. 발등이 높은 편인데 가장 좀 불만 요소가 심지어 좀 나이키도 불만이 있었어요. 왜냐면 제 발이 칼발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발을 신으면 루나 컨트롤 나왔을 때 일부는 예를 들면은 요즘에 뭐 예전에 루나 컨트롤 처음 나왔을 때는 낮다는 느낌이 들었어요. 신발이 이렇게 가죽 부분이 낮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약간 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. 근데 얘는 진짜 농구화예요. 딱 이거 신고 농구화 되겠는데? 근데 이제 우레탄 바닥이나 그런 데서 뛰면 쫙쫙 미끄러져 넘어지겠죠. 이거는 아래가 아예 스파이크니까. 그래서 놓고 오 좋아요. 그렇다고 발목이 너무 높게 올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 농구화들은 굉장히 높게 있는 것도 있잖아요. 그럼 사실은 발 움직이기가 좀 불편할 텐데 제 지금 보이는 바 같이 여기가 지금 이걸 뭐라 그러죠? 복숭아뼈라고 그러나요? 이 뼈 라인에 딱 형성이 돼서 발이 도는데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. 근데 심지어 발 위쪽까지 감싸주고 있어서 굉장히 편한 착화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돌렸을 때 이 바깥쪽에 스파이크 배열은 뭐 제가 늘 말씀드렸고 안쪽 힘이 들어가는 부분에 아주 적절히 스파이크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착화감을 주고 있네요. 근데 이거 신으면 오 진짜로 간지날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참 그 오 좋다 좋아요. 그리고 발이 너무 편해요. 정말 편해요. 제가 지금껏 신발을 신은 것 중에 뭐 요즘에 가장 이게 편한 스니커즈 비슷한 이런 신발들도 제가 많이 신고 있는데 지금껏 신었던 그리고 그게 뭐였더라? 루나 컨트롤 베이퍼 스톰이었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지퍼를 올리는 신발도 있었어요. 근데 그 신발은 그냥 싸주는 느낌은 있는데 감싸주는 느낌은 있는데 약간 답답함을 느꼈거든요. 이거 좀 답답하다. 그런데 답답해도 이제 라운드 할 때는 좋으니까. 그런데 이 신발은 그냥 너무 좋아요. 진짜 좋습니다. 좋다라고만 표현하기에는 좀 제 표현력이 부족한 걸 수 있는데 신발을 신었을 때 내 발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그러면 글쎄요 칼발인 분들은 어떤 착화감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즘 아무튼 나오는 거는 이 신발 말고요. 요즘에 루나 다이렉트 있잖아요. 제가 그 한번 소개해드렸던 이 신발, 고진영 선수가 신고 우승했던 이 신발도 상당히 그 발을 감싸주는 그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. 근데 그거보다
더 좋아요. 더 좋아요. 그래서 일단 약간 농구를 해도 농구를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, 물론 여기는 지금 이제 잔디밭과 같은 매트여서 그렇지만 잔디에서 굉장히 좀 편하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걸어 다니기도 괜찮은 것 같고 그래요. 그래서 지금 이번에 보니까 두 가지로 나왔네요. 그 에어조던 3 골프 그리고 에어조던 3 프리미엄이라고 이제 출시가 됐어요.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화면에다가 그림을 띄워놨는데 미국에서는 2월 16일쯤에 이미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.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신고 있는 흰색과 검정색, 그다음 빨간색을 한 신발이고요. 그다음에 에어조던 로고, 그다음에 뒤쪽에 에어라고 돼 있죠. 이게 지금 출시된 게 25만 9천 원이네요. 25만 9천 원이에요. 국내에서 25만 9천 원에 지금 출시가 돼 있고, 그 다음에 이게 프리미엄이에요. 미셸 위 선수가 아마 신고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, 제가 아마 LPGA 투어에서 신고 나온 걸 봤던 것 같아요. 이렇게 검정색인데, 똑같아요. 앞쪽에는 검정색으로 조던 마크가 그대로 되어 있고요. 뒤쪽에는 그 에어조던이 아니라, 나이키 골프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건 이제 프리미엄이어서 이 바닥 솔 부분이 좀 더 그 두 가지 기술이 장착이 됐다고도 하네요. 그래서 뭐 이베이에서는 이미 뭐 팔고 있는 사람도 있네. 벌써 프리미엄 붙었어 지금. 이베이에서는요. 여기 미국에서 파는 가격보다 이미 프리미엄. 이건 뭐 259불, 이건 뭐 325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올려놨네요. 그만큼 소장 가치가 있는 신발로서 미국에서도 이미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영상 지금 찍고 있는 게 2월 21일이에요. 2월 21일, 2018년도 2월 21일 수요일입니다. 근데 국내에서는요, 2월 23일, 내일 모레입니다. 내일 모레 딱 출시가 됩니다. 그래서 보통 프리미엄 그 스토어에서 판매가 된다고 하는데, 제가 뭐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정보를 그 공유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점을 좀 확인하셔서 2월 23일 정각 10시, 오전 10시에 이걸 오픈한다 그러네요. 근데 저는 분명히 생각한데 이거 완판될 것 같습니다. 정말 완판될 것 같습니다. 농구를 진정 사랑한다면 아마 제가 볼 땐 흰색 버전을 아마 사게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어떤 프리미엄에 대한 어떤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블랙하고 골드 계열로 이제 구입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프리미엄 라인은 29만 9천 원, 29만 9천 원이고요. 그 다음에 에어조던 3 골프 일반 버전은 25만 9천 원으로 4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. 근데 여기에서 보면 뭐 The year of the Air Jordan 3 rolls on this time with a bit of twist, joining the ranks of Roche, the Air Jordan 1. 뭐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겠지만 뭔 소리인지 제가 모르고 읽고만 있기 때문에 무시하시고요. 저는 일단 어제 신발을 받을 때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올렸었는데 굉장히 가슴이 떨렸습니다. 그리고 지금껏 제가 많은 이 나이키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했었죠. 저는 뭐 골프클럽은 지금 뭐 온오프 클럽을 쓰고 있고, 이 의류는 나이키 골프를 착용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좋아요. 진짜 신어볼 만한 것 같아요. 입어볼 만한 것 같아요.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반드시 사야 합니다라는 말씀 별로 드린 적이 없어요. 근데 얘는 일단 사세요. 그냥 사세요. 너무 발도 편하고, 그 다음에 우리 골퍼들 한 30대 후반 그리고 40대 옛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, 농구와 골프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잊을 수 없는 그런 스포츠들 아니겠습니까? 그걸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번에 출시된 에어조던 3. 1988년도에 에어조던 출시됐던 에어조던 3 30주년 기념으로 출시된 골프화입니다. 뭐 농구와 같이 생긴 거지만 골프화입니다. 여러분들 이틀 남았습니다. 이틀 후에 여러분들께 공개가 되니까 그때 서둘러서 구입해서 신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한두 켤레 정도는 소장을 해도 되는, 우리 조던 시리즈 쫙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것처럼 조던 골프 이 버전도 한 켤레 정도는 그 신발장 아니면 전시장에 넣어놓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. 제가 지금 어제 받았기 때문에 코스는 아직 신고 나가보지 않았는데, 지금 여기서 제가 스윙을 해본 결과 매우 편해요.
아주 돌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스윙을 하는데 발의 이질감 전혀 없고요. 꼭 여러분의 하나의 아이템 버킷리스트에 집어넣으셔가지고요 그걸 꼭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. 또 다음엔 어떤 제품이 저한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녀석은 최고다 지금까지 본 걸로는. 그리고 지금까지 나이키 골프에서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던 바닥 또 블레이드형이 없어졌기 때문에 접지력은 높이고 충분히 디자인도 살린 좋은 골프화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Air Jordan 3 골프 여기서 프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